자, 진행이 빨리빨리 되네요. 자, 본론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자,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이 세 번의 눈물이 나옵니다. 세 번. 자, 예수님의 눈물. 자, 언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냐?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자, 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생명과 관련된 액체가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눈물과 땀과 콧물? 자, 피. 자, 액체 세 가지. 눈물, 땀, 피.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왜 나사로의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뒤에 곧 살리실 건데 왜 울으셨는가?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현장에는 이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이 재앙 문제, 지옥의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일생이 매여 죽음의 종노릇하는 이 현장을 보면서 완전히 말하자면 불신자 상태. 보면서 오늘 35절, 11장 35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완전히 12가지 문제에 빠진 불신자 상태에 붙잡힌 이 현장을 보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44절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44절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땅이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 로마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무너지고 그 후대들은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은 땅에 메어침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예루살렘 멸망, 성이 무너지고 후대가 완전히 유리방황하고 그러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 성도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이 복음 못 누리고 운명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운명의 테두리에 앉아 묶여 있는 이 성도, 후대, 이 교회를 위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 같은 내용이죠.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 예수님이 땀이 흐르면서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를 위해서 십자가 사역.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죽어가는 완전히 죄의 종노릇한 불신자. 그리고 이 운명에서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 테두리에 앉아 붙잡혀 복음 못 누리는 성도와 후대와 고통받은 이 교회 무너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눈물 또 예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관심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예수님의 소원이
복음화, 제자와 교회와 세계복음화, 이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하옵소서. 자, 이런 예수님의 이 죽음의 현장 앞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나사로 이제 살리기 전에 네가 믿느냐 할 때 당연히 뭐 부활 때 살아날 겁니다 했는데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우리가 뭐 큰 걸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이 바로 인생 성공이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마가복음 13장 31절.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거, 민수기 23장 19제로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고 성취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이 예배 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그냥 해봤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실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 내 어떤 꿈과 이 어떤 계획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언약, 이걸 붙잡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5장 5절에 보니까 내 가지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습니다. 여러분,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15장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거 가지고, 예배 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영혼과 보좌와 연결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했습니다. 열매 맺게 하고 다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사야 60장 1절처럼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이 예배드리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한 사람, 여러분 한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조금만 빛을 발하면 됩니다. 어디에? 한 장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축복하신 그 기업과 그 지역과 그
장막에 여러분 한 장소에서 한 시스템, 여러분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한 시스템, 여기에서 계속 캠프는 뭡니까? 빛을 바라는 겁니다. 빛. 내가 내 자신이 예배 승리하면서 말씀이 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문이 열린 그 장소에서 말씀 운동 시스템이 물 통해서 계속 빛을 발할 때 그 현장이 바로 지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면서 이 운명의 테두리, 운명에 붙잡혀 있고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현장에 가서 살리는 그런 축복의 주역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 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곧바로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자, 예수님은 뭐든지 문제, 오늘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 앞에 예수님은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이 감사나이다. 일단은 기도했기 때문에 들으신 거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붙잡은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자,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뭐 할 때까지요? 하나님이 응답 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이 오면 움직이고 오지 않으면 멈출 수 있는 거. 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응답이 와서 그때 도전하는 거죠. 그때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자, 코로나가 왔으면 코로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이거를 전도 선교로 여러분 꼭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통해서 전도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 언약이 성취되는 쪽으로 잘 한번 보면은 여러분이 이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이 하나님은 전도에 대한 계획이 있고 언약 성취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이 감사나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사로야 나오라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자, 여러분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오라 했어요.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두 번째,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나오시 바랍니다. 상처와 상처. 그래서 우리 이 치유 기도문 중에 이 깨끗하게 하는 기도문 중에 과거에 안 좋은 나에게 이미지, 이게 치유되게 달 우리 기도문 중에 있지 않습니까? 상처 계속 거기 붙잡히거든요. 또 충만하다가도 또 그 부분이 오면 거기에 그 이미지에 잡혀버리는데요. 다 발판으로 만들지 바랍니다. 불신앙, 여러분 불신앙에 여러분이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나와라.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와라. 그리고 종교생활과 영적 가난과 질병에서, 가난과 질병에서. 여러분 가난하다고 가난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인 것, 두려움과 여러분 모든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서 좀 나오시고 오늘도 이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고요한 마음 그리고 생각,
지금 문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할 거는 예배 중심, 예배 우선순위가 되어지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치유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다 살아난 축복이 임할 줄 확신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믿어지고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종과 심부름꾼과 섬기는 자로 눈에 안 보이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과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고요한 마음, 생각과 뇌를 살리며 영혼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예수님의 탄식과 관심이 나의 탄식과 관심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 해결 쪽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전도와 언약 성취 쪽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회자 나오겠습니다.